여러분은 남에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남에게 관심이 많은 것은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이 아무리 많더라도 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그 사람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도움을 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와 인간관계의 올바른 처세술에 대해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시끄럽다고 하고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멋대로 도와줘 버리면 잘난 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릇 지혜로운 사람은 남에게 멋대로 충고하거나 함부로 도움을 줘서 안 됩니다. 남에게 함부로 간섭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이 할 일이 아닌데도 남의 일에 끼어들고 관여하여 남을 어지럽히며 나아가 나를 어지럽히는 행동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끼어들어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미움을 받기 쉬우니 반드시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네, 스스로 충고하는 것을 멀리하고 멋대로 도와주는 것을 경계하며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라. 쓸데없이 남을 시기하지 말고 남을 조롱하는 말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멋대로 도와주려 하거나 구하려 한다면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는 게 어떨지 고민하라. 남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겠다며 시끄럽게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별거 아닌 지식을 뽐내며 그저 시끄럽게 벌리고는 한다. 빈 깡통은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고 속이 가득 차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이다. 소리가 나는 깡통은 속에 무엇이 조금 들어 있을 때이다.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무엇을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시끄럽게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사람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자기 말만 하는 친구는 피해라. 당신은 그를 친구라 생각하고 말이라도 참고 들어줬을 테지만 그 사람은 그저 당신에게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자기 기분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자기 말만 계속하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이롭다. 말은 짧게 할수록 좋다. 좋은 말은 짧게 하면 더욱 좋아지고 나쁜 말도 짧게 하면 그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 와인 한 잔의 값이 물한 동이 보쌈 것이 이것이다. 원수와 친지 친구를 구분하기 부리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 즉 원수이다. 둘째, 우리를 이용하려는 동시에 우리에게 이용되어지고 또 그를 위해 힘 있는 대로 도우려고 하는 사람 즉 친구이다.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 눈앞에 빛나는 태양 옆에서 함께 가는 진정한 친구보다 좋은 것은 없는 법이다.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피하라. 남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존중하는 사람은 없는 것만 못한 법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수 있는 법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배움의 기회로 여기면 좋다. 훌륭한 사람에게는 그의 삶의 태도를 배워라. 반대로 비겁하고 얄팍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세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면 그셋 중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 좋은 것은 본받고 나쁜 것은 살펴 스스로 고쳐야 한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많은 친구보다는 진정한 친구 하나면 촉하다. 한평생에 진정한 친구 하나면 촉하다. 둘은 정말 많은 것이고 셋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한 사람의 진실한 친구는 1,000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힘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항상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하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친구는 보물처럼 다루어라.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호의보다 한 사람의 친구로부터 받는 이해심이 더욱 유익한 법이다. 가까이 할 사람과 멀리 할 사람을 분함으로 올바른 길로 다가오는
사람 가는 버 타고 잘못된 길로 다가오는 자는 피하도록 하라. 질 나쁜 것을 묻는 자에게는 대답하지 말 것이며 질 나쁜 것을 말하는 자에게는 묻지 말 것이며 다투려고 하는 자와는 더불어 논쟁하지 말라. 옛성을 본받으려고 힘쓰고 학문에 방해가 되는 것은 멀리하며 부단히 자신을 갈고 닦도록 반드시 힘써야 한다. 사람을 쌓임에 있어서 경솔하지 않아야 한다. 만일 이런 경솔한 사람을 절대 피할 수 없거든 그저 무시하고 귀 기울이지 마라. 상대가 계속 경솔하고 유치한 행동을 한다면 상대해 줄 필요 없이 무시하고 흘려보내면 된다. 그리하면 상대방으로 인해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이다. 귀 기울여 들어라.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관계를 망치지 않는다. 의견 차이가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 사이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관념의 차이가 아니라 아집 때문이다. 상대가 아니라 자신을 앞세우는 버릇말이다. 때로는 존중감과 관심을 가지고 상대의 관점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다툼이나 갈등을 멈추려면 상대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차분히 주의를 기울여 들어라. 처음 얼마 동안 상대의 분노는 갈수록 더 높아가고 말은 더욱 격렬해질 테지만 이윽고 진정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말도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집을 내세우지 않고 귀 기울여 들은 결과다. 어리석은 자를 핍박하지 마라. 단 결코 마음을 주지 마라. 현명한 사람에게 실수를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와 싸우는 일이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만일 내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을 뿐더러 굳이 악의적으로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내 사소한 잘못에도 앙심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원한을 갚으려 든다. 이를테면 사랑과 절대 다투지 마라. 명예도 신용도 재산도 양심도 수치심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다. 이런 사람과는 싸워 이기기 어렵고 이긴다 해도 얻을 것이 거의 없다. 그들은 앞에서는 온화하고 친밀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온갖 모략으로 당신을 해치려 든다. 이런 자들에게 정을 붙이고 가까운 곳에 두면 항상 뒤를 조심해야만 한다. 이들을 핍박해서 적이 되지는 말라. 하지만 마음을 줘서는 안 된다.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어떤 말이든 자꾸 반복하면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엉뚱한 방식으로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이를 조절하지 못해 큰 실수를 저지르는데 피하기 어려운 실수일수록 실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득은 큰 법이다.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더없이 신중하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때는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초라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뱉은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지금의 상태에 오만하지 마라. 모든 일은 계획으로 시작하고 노력으로 성취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오만을 다스리지 못해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법이다. 교만은 교만이라는 거울 외에는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다른 거울을 지니고 있지 않다. 교만한 자들은 스스로가 만들어낸 오만함과 건방짐에 사로잡혀 있다. 따라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오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겸손함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나를 존경하게 만들고 위험의 순간에서는 나의 방패가 되는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누군가 나를 약보고 무시하며 나의 선을 넘나든다. 과감하게 잘라내버려라. 누구나 적당한 실수는 할 수 있고 이런 사소한 일로 사람 간의 연을 끊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내가 정한 기준선을 시도 때도 없이 넘는 사람을 계속 용서하며 곁에 두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의미한 일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천성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서는 결코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과 친해지기보다는 나와 맞는 내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훨씬 이롭고 유익한 일이다. 인생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성공적이라 함은 나에게 잘 맞고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은 빠르게 배척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법이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사람을 챙길 시간도 없다. 사람이 사람을 질투하는 것은 당연한 본성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착한 사람으로 남고자 소중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라. 단 그 사람에 대해 천천히 알아가고 비로소 그 사람을 믿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결코 의심하지 말라.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그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들도 진심으로 대할 것이고 누군가를 훌륭한 사람으로 대하면 그들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사람을 평가할 때는 사사로운 감정을 잣대로 들이대며 함부로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그 사람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판단하라. 그래야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보고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면 그 사람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사람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마저 잃고 만다.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면 보고 듣는 것을 방해해서 제대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게 된다. 현명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남을 업신여기지 마라. 영구히 강한 사람도 없고 영구히 약한 사람도 없다. 사람의 강하고 약한 것은 자신의 내면 여하에 달려있다. 멀리서 서로 사귀어온 친구는 믿고 가까운 사람은 소홀히 하며 든든한 사람의 도움에 의지하여 나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망할 것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 만일 예의가 바르다면 비록 명석하고 능이 바른 선비가 될 수 있지만 예의가 바르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선비가 될 뿐이다.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름을 인정하라. 생각은 서로 관점의 차이는 있겠지만 승패를 따져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승패는 결국 자신의 지혜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본래는 똑같은 것을 부분만 따로 떼어내 자기 주장이 옳다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상대방을 서로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은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는 매미나 까치가 높은 하늘을 날아가는 봉황새를 비웃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바보 같은 짓이다. 의미 없이 논쟁하는 것을 피하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 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저울질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비단 버겁고 따뜻하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창칼보다도 차갑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에는 결코 마음을 쓰지 말라. 세상에서 가장 해로운 것은 경솔함이다. 경솔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사악하고 위험한 사람일지라도 어느 편에서는 이용당하기 쉽다. 화재가 나면 불을 피해 멀리 달아나듯이 경솔한 사람들로부터는 멀리 달아나라. 인간은 누구나 칭찬이나 격려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 그렇게 잘 속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누구나 자신이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급기야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존경해주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한다. 사람이 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자기 몸이 구부정한 상태에서는 남을 똑바로 세울 수 없다. 자신의 지위나 권력으로 사람을 따르게 해서는 안 된다. 말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훨씬 더 강력한 효과가 있다. 아무리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말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면 따르는 이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따르게 된다.